재밌다. 왜 재밌을까? 이해 못하는 사람은 평생 이해 못할 거야. 그치? 묘하게 재밌는 게임이네. 어떻다? 렛츠고! 이게 보스 컷 기준 2시간인 것 같아. 컷. 잠깐 보스 좀 잡고 어빌 보여줄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야, 어글 튀었다 이거. 오 씨, 존나 아프네 이거. 야야 나 뒤진다 이거. 잠깐만. 아 에반데? 아 속박 걸렸어. 아 왜 이 빨간 기둥이 어글자예요. 뭐 죽는다고 뭐 피해를 입는 건 아니긴 한데. 야야 잠깐 말 온 김에 약 좀 사가자. 쟁하는 방에 비해 고요하다고? 나 내 방은 랩 치는 방이라서 어쩔 수가 없음. 우레 풀었어요. 우레? 오케이. 네. 우레. 우레 기절 우레 기절. 턴 우레 턴. 컷이야. 턴 빠졌어요. 자 뜨르뜨르. 어우 죽니 아프다. 말뚝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우와 못 버틴다. 어? 내 거 아닌가 봐. 어 야! 나 한 장 먹었어 한 장! 야 씨발 이거! 혼자 먹었어 야! 야 잠깐만 발랐다! 아 리걸님이 먹었네? 야 우리 아니야! 야 이거 먹... 아니야 나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 야 빨리 먹어! 야 발 발! 야 먹어봐! 우리 안 먹어줘요 리얼이다님이 먹었어요. 아 이다영. 야 베나투스의 발은 또 뭐야? 야 루팅 나 혼자야 씨발 나 혼자 먹었어! 역사를 써버렸다. 아씨 야 잠깐만 이거 봐. 야 대폰 안장 먹었어 신화템인데? 이건 뭐야? 아 기록 아이템이구나. 어? 나 귀걸이도 먹었네? 아 월간 귀걸이가 좀 더 높구나. 뭐야 야 씨부래 이거 갑자기 게임 존나 재밌는데 어떡하냐 이거. 아 막탄은 아닌 것 같고 딜량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중립 그 아까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딜량이 지금 꽤 나온단 말이야. 그냥 아예 프리들 박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뭐 비올렌트 잡으러 간다고요? 야 거기서도 진짜 내가 한 번 더 먹으면 진짜 이거 찍힌다 야. 일단 하나 먹었으니까 만족하고 랩 좀 치자. 야 씨부래 쟁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프리딜 해가지고 템 먹으면은. 아 어서오세요. 2부 방송은 리얼이고요. 일단 개발자 노트가 떴어요 일단. 안녕하세요 로드나인 개발 총괄 김효재입니다. 잦은 점검과 서버 불안전 현상. 서버 많이 불안해하긴 했어. 서버 이슈 때문에 초반에 이탈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필드 보스 몬스터와 월드 보스 몬스터의 체력이 낮아진다. 지금 이게 필드 보스 같은 경우에는 피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립이 없으면 못 잡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좀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열어드리고자 조각의 숲에서 획득하는 시간의 조각. 이 시간의 조각이 세팅을 하는 돈이거든요. 처음에 로드나인 반발이 되게 심했던 게 과금을 하면은 마일리지로 시간의 조각을 충당이 가능해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나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아 이거 좋댔구나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 장비 뽀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 난 좀 로드나인이 좀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BJ들이나 스트리머들이 아바타 뽑기 같은 과금 컨텐츠 되게 많이 보여줬으니까 좀 이런 것도 좀 마케팅 팀 포인트로 잡아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7월 23일까지 와우 야 좀 많이 준다? 일단 저는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이 캐릭터 스펙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는 항상 무슨 게임을 하든 노아도 그렇고 천장이 있는 컨텐츠부터 과금을 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거 무기 강화 좀 해야겠더라. 이게 나중에 보라템이 나오면은 사실 그냥 보라템 노강을 껴도 지금 거보다 세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지금 영웅템이 곧 풀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굳이 강화를 해야 되나 싶어. 나는 좀 그 리얼 있잖아. 리얼이다님 리얼님 약간 그 말 듣고 와이프가 너 인지도나 좀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지금 과금 좀 더 하자고 했거든 지금. 뭐 하여튼 제 방송은 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볼게요. 좀 이걸 깡으로 8강까지 간 다음에 해야겠지 님들. 그렇지 이따 하나 그렇지! 그렇지! 오. 자 이제 이 순수한 무기 강화성이 뭐냐면 확률로 플러스 2강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 둘 셋. 아 씨야 존나 아깝네 이거. 다시 하나 둘. 아 다시 하나 둘 셋. 이거 붙으면 투적 정말 많이 오르거든? 아수가 존나 무섭다. 아... 아씨...
하나 둘 맞냐? 아 저거 붙여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저거. 오늘 스펙업에 스펙업에 관건은 쟤거든 지금. 좀 올라가자. 그렇지! 12강까지만 이제. 좋아 깔끔했어. 투력 정확히 쳐 놀랐습니다. 아 뜨뜨 또 씨 뭘 16을 가. 쟤는 이런 거 냄새 존내 잡겠네 진짜. 18이라고? 지금 흐름이라고? 뜨뜨야 너 방송에서 밴 당해본 적 있냐? 나 힘들다 지금. 나 홀몸이 아니야 뜨뜨야. 제발 나 보는 눈이 있어. 나중에 나 다이아 있을 때 긁어줘 제발. 오늘은 아니야. 와이프 거실에서 보고 있어가 개무섭다고? 너도 곧 알게 돼. 너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 많이 올랐어. 아 나 이제 미치겠네 진짜. 길드 고민 중이야. 솔직히 난 지금 좀 밀린 쪽으로 가고 싶거든. 근데 너무 비등비등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길드 가입이요? 근데 이건 제가 진짜 너무 건망져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보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사실 좀 지는 싸움 하고 싶어가지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좀 밀리는 데가 재밌잖아. 이기는 팀으로 가라고요? 근데 어디가 이기는 데요? 그러면 죄송한데 팡이님 초면인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강화 누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씨, 저분은 20강이네. 아우 씨부레. 그렇지! 이따 왔어. 와 진짜 존내 빡센데? 그렇지 지금이야. 뚫어 좀! 뚫어라고. 20하면 존내 높잖아요. 아니 이걸 16으로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했구나! 컷! 그만해 이제 안 해. 싸게 간 거야? 나 몰라. 나 사실 어젠가 엊그제 우레 존내 소리 지르면서 목걸이 강화하는 거 방송으로 봤거든. 나 휴방이라서 존내 재밌긴 했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컬렉이 이제 조금 빡세졌거든요. 제가 오늘 못한 컬렉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통 컬렉 다들 몇 정도 하셨나요? 아유 또 85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그렇게까지 고급 인력이 아니야. 가서 뭐 열심히는 하겠지만 어디가 됐든 존내 부담되네 갑자기. 어? 아 파이님 90이에요? 아 말 편하게 하세요. 네네네. 야 나 약간 좀 부담돼서 지금 방종 마려운데 씨. 야 님들 좀 자러 가시면 안 됩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분이 좋네요.